안녕하세요. 엠믹스 설윤입니다. 와! 안녕잔의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보면서 엄청 울었어가지고 나오면서 와 엄청 울 것 같은데 하고 걱정을 한번 했었어요. 울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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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윤을 좋아하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사진첩을 정리한다든가 뭐 택배를 정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걸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택배는 계속 와요. 그냥 내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집중해 있고 그러니까 누군지 궁금해서 예 나오게 됐습니다. 아, 우리 딸이 연예인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잠깐 그러겠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취업이 된 상태인데도 택배가 오고 자기 방 방문 열어보고 이제 열면 뒤쪽에다 막 쌓아놨어서 저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언제까지 할 거지? 저걸 다 모으면은 돈이 꽤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엄마 입장에선 그래요. 네, 어머님 걱정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지금 우리 딸이 쓴 편지를 진작 보고 싶었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유나야 안녕. 나는 아기 사슴 서륜이를 좋아하는 엠믹스 컴백을 기다리는 사토단 언니야. 사토단 언니야 이랬는데 사토단 언니라는 거가 뭔가요? 아, 그 제가 동물 중에 사슴이랑 네. 토끼를 닮았다고 해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을 사토단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사슴하고 토끼예요? 네. 작년 9월 3일 보름달 영상을 처음 보던 날은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 무대가 끝나고 너가 카메라 가까이 왔을 땐 순간적으로 숨이 멈췄어. 이거 CG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서. 데뷔 소식이 들리자 유나의 아기 때 사진이 공개됐잖아. 살면서 그렇게 완성형으로 태어난 아기는 정말 처음 봤잖아. 이 정도로 자라는 내내 완벽한 아이돌은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거다 하는 생각에 널 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유나 씨의 아기 사진을 보고도 좋아. 저도 몇 달, 며칠 전에 안 사실인데 제가 아기 때 엄마가 저를 예쁜 아기 대회에 내보낸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우승을 해가지고 네, 상금 상품을 탄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충분히. 네. 보니까 이쁘기는 하더라고요. 데뷔 후 쇼케이스에서 너를 처음 봤어. 앤서들이 보내준 데뷔 축하 메시지를 읽다가 울컥하던 널 보면서 나도 같이 울 뻔했어. 난이도 높은 안무를 소화하느라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너. 그런데도 무대에선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안턴 너의 모습에 내가 정말 완벽한 아이돌을 만났구나 자랑스러웠어. 특히 목 아이솔레이션 파트를 너무 완벽하게 쳐내는 걸 보면서 그 짧은 3분 동안 나도 믹스토피아에 다녀온 느낌이었어. 콩깍지를 벗기고 봐도 유나는 사랑할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 같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앤서들이 보내준 데뷔 축하 메시지를 읽다가 울컥하던 널 보면서 그랬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울컥하셨어요? 제가 읽은 메시지 카드에 네. 앞에 말이 있고 나 고생 많이 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힘든 것이 싹 지나가면서 네, 아 울컥하셨구나. 힘든 일도 많이 있나 봐요. 그렇구나. 저는 스타들은
다 화려하고 행복한 줄 알았어요. 뭔가 지금보다는 연습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생각들이 혼자 막 울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가 걱정되기도 했어. 사람이라면 안 힘들 수가 없을 텐데 데뷔가 확실치 않았던 연습생부터 넌 이 스트레스를 다 견뎌냈겠지? 나는 유나를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넌 그런 팬들을 위해 쉴 틈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니까 음악방송 비하인드에서 유나가 잠이 많다고 했었지. 아육대 대기 시간에 피곤해하던 널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런 와중에서 멋있는 댄스 스포츠 무대를 보여주는 너의 모습에 많이 마음이 쓰였어.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 하트. 우리 딸이 많이 아픈 걸 아나 봐요. 힘든 걸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힘든 거를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안 하는 편이에요. 아, 안 하는 편이에요. 첫째가 그런 거야? 원래 첫째들이 그런가 봐요. 일단 지금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고, 네, 그래서 되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힘들 때 어떻게 풀어요? 저는 그냥 제가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적으면서 막 울고 하면은 좀 풀리는 다이어리.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걸 부모님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딸이 이런 점이 엄마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나누면 더 마음이 풀어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나야, 나는 이렇게 유나한테 편지를 쓸 기회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백 기간 동안 유나가 참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많은 팬들이 엔믹스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거든. 유나야, 혹시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힘들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이 생긴다면 뒤에서 늘 앤서와 사토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보자. 그럼 항상 너의 편인 앤서 언니가. 이렇게 이런 팬들 글을 보니까 좀 위로가 되세요? 네, 너무 좋아요. 힘들 때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되게 기쁜 일 있을 때도 그냥 언제나 생각날 것 같아요. 이렇게 와주셨는데 혹시 저의 매력을 조금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네네. 아, 정말요? 너무 만족해요. 아,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아직 제가 못 보여드린 매력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님이 아까 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춤을 준비했는데 네. 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아까 컴백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타이틀곡의 후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복잡하고 힘든데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하려면 되게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고. 감사합니다.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 너무 팬분의 어머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보통 없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되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땠어? 와. 어땠어? 너무 예뻤어. 그 눈이 크고 동그랗고 인형 같았어.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춤도 췄는데 여기서 앉아서 이쪽에서 춤을 췄는데 춤이 복잡해.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춤이더라고. 힘들어 보였어.
편지에 보니까 너 저기 유나한테 네가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 그치. 근데 엄마한테 얘기 안 했잖아. 애 같잖아. 뭐가 애 같아. 엄마도 힘들 때가 있는데. 나는 유나 씨가 막 힘들고 그러면 엄마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왜냐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가 될 거라고 그랬어. 그냥 엄마한테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노력해볼게.